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이틀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1기 경제팀의 불화 논란을 의식한 듯 경제 원톱은 경제부총리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제주산 감귤 200톤을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후 북한이 보낸 송이버섯에 대한 답례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양으로 간 답례품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22살 나이에 음주운전자에게 희생된 고 윤창호 씨가 친구와 가족의 배웅 속에 영면했습니다. 윤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 씨는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간부 2명을 집행유예 처분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피해자로 규정된 국민은행이 제출한 탄원서가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책임을 물어 의사 3명이 구속된 데 항의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세 번째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고의사고만 형사처벌하거나 진료 거부권도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나흘 뒤면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꼭 1년입니다. 지진 피해로 살던 집이 철거 판정을 받은 이재민 수십 명은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독신자의 날을 뜻하는 올해 중국 광군제 쇼핑 행사에서 최대 매출 신기록이 깨졌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이 한창인 중국이 내수 구매력을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새로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게 될 김수현 정책실장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들하고 만났습니다. 사공이 두리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는데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중에 사공이 누구냐 질문을 쏟아졌는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고 본인은 그 아래라면서 잔뜩 몸을 낮췄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병남 기자입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일성은 원톱, 원팀이었습니다. 경제 운용에 있어선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고 자신은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습니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속도와 균형엔 염려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정책의 비중을 얼마나 둘지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선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누적된 건 사실이라고 평가한 뒤 확장적 재정 편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성장률에 대해서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가 역시 어렵지만 그 분야에서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좀 잘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경제 상황 진단에 있어서는 두 사람 사이에 큰 이견이 없음을 보여준 셈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궁금한 얘기 좀 더 물어보죠. 전병남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전임자들이 서로 누가 주도권을 쥘지를 놓고 일이 좀 엉켰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지금 물어보게 되는 건데 자, 정말 이번에는 부총리가 사령탑이 맞는지 어떻게 취재가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모른다입니다. 김수현 실장은 사회수석을 하면서 부동산과 탈원전 같은 핵심 정책을 주도해왔거든요. 실세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올라온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반면에 업무조율 능력은 장점이지만 부처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 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을 한 게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인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임 장하성 실장이 경제에 집중을 했다면 김 실장의 역할은 더 확대가 된 셈입니다.
김 실장과 홍 후보자의 인물 성향으로 봤을 때는 김동연, 장하성 같은 때 같은 갈등 표출 가능성은 작겠지만 주요 정책 주도권, 김 실장 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벌써 예산 심사 소위에 김 실장이 나와야 제대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홍남기 원톱이 아니라 김수현 원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실장은 이제 종부세 만드는 것도 주도했었고 부동산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부동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김 실장은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9.13 대책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수석실에 있었던 부동산의 업무를 경제수석실로 옮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는 세밀한 금융적 수단을 더 동원하겠다,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가 제주감귤 200톤을 군 수송기로 오늘 평양에 보냈습니다. 지난번 정상회담 때 받은 송이버섯의 답례라고 설명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한라산 구경을 시켜줄 수 있다는 말과 겹쳐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상자에 실린 제주산 귤이 우리 군 수송기로 옮겨집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군 수송기 넉 대가 하루 두 번씩 제주와 평양을 직통으로 오가며 귤 200톤을 북에 선물로 보냅니다. 2010년 이후 정부 차원의 첫 대규모 대북 물자 반출로 안보리나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오늘 첫 비행엔 천혜성 통일부 차관,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동행했는데 북측에선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이 선물한 송이 2톤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오늘 남북이 특별히 나눈 메시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기싸움이 한창이고 여기에 맞물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 제주산 귤 선물은 약속대로 연내에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자는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백두산 행에 대한 화답으로 김 위원장의 한라산 행이 가능하다고 최근에도 말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에 대비하겠다며 현장 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 이렇게 앉았어요. 예예. 저 아마 앉는 거는 아마 지장이 없고. 백록담 분화구에 직접 헬기가 내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남북 간의 약속도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눴던 GP 22곳을 비운 다음에 부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곤란 기자입니다. 마지막 애국가를 부르고 우리 측 군인들은 화기와 장비, 기물을 모두 트럭에 싣고 그동안 근무했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를 떠났습니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시범 철수 대상으로 정한 남과 북 각각 11곳의 GP에서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남북에 한 곳씩만 남기고 10곳씩, 모두 20곳을 완전히 철거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강원도 고성에 일명 369 GP를 보존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처음으로 설치한 GP로 북한 해금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관광지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북측에서 남길 곳으로는 강원도 양구 가칠산 GP가 유력합니다. 이른바 까칠봉 초소로 불리는 이곳은 남측 초소와 불과 350m 거리의 최전방 초소로 지난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해 북한군에겐 일종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초소를 겨눈 적들의 정꼬가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곳까지 몸소 나오신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양측은 이번 달 말까지 시설물 철거를 마치고 다음 달 상호 검증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GP 시범 철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운전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음주 운전을 해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윤창호법이 국회에 올라 있는데 가족과 친구들은 이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KNN 김상진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불과 22살 나이에 고귀한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씨. 그는 부대에서는 성실하고 의젓한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멋진 대한민국 검사 윤창호로 만나지 못하고 오늘 연결식장에서 고인을 위한 조사를 낭독한다는 사실에 애석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항상 주변을 밝게 만들고 동기를 부여해 주던 따뜻한 동료였습니다. 실없는 농담을 해도 그 누구보다 크게 웃어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창호와 같이 있으면 항상 부대 분위기가 좋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꾸던 예비 법조인이자 자랑스런 친구였습니다. 너의 이름 석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게 움직일게. 너는 우리의 기억 속에 어여삐 영원히 평생 우리와 함께하자. 윤 씨는 영정 속 사진으로 사랑했던 가족, 친구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가해자 박모 씨에 대한 경찰의 막바지 수사에도 속도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원 중이던 박 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사고 발생 47일 만인 어제 긴급 체포한데 이어 오늘 낮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는 길 옆에 화단을 손질할 준비를 하던 작업자들을 택시가 들이받았습니다. 61살, 50살 용역 직원들이 숨졌는데 피해가라는 경고 표시 같은 걸 제대로 세워주질 않았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작업자들을 태웠던 승합차 뒷범퍼가 움푹 찌그러졌습니다. 이 승합차를 들이받은 택시 앞부분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 근처 구간에서 난 사고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도로에 화단 정비 작업에 투입된 서울시설공단 용역 직원 10명이 승합차에서 내려 길에 있었습니다. 뒤에 오는 차들에게 작업 중이란 사실을 알리기 위한 표지와 작업 장비를 꺼내며 작업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덮친 택시에 치여 두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혼자서 식사하고 혼자 준비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나갔어요. 몰랐어요. 이런 산에 같은 데 와가지고 지저분한 낙엽 쓸고. 사고가 난 곳은 갓길이 거의 없는 구간이어서 작업 차량만 멈춰서는 것은 위험했지만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 안내 표시 차량은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안전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차로에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설공단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차가 급정거할 때 생기는 타이어 흔적이 없는 점을 근거로 택시 기사가 졸음 운전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입사 시험 성적을 조작해서 청탁받은 사람들은 붙여주고 반대로 여자들은 골라서 떨어뜨렸던 국민은행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판사가 형을 감해줄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들어보면 좀 황당하실 겁니다.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안상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국민은행 이모 부행장은 인사 담당 부서의 채용 전형 과정에서 성적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서류 전형에서 탈락권에 있었던 남성 113명의 성적은 상향 조정된 반면 합격권에 있었던 여성 112명의 성적은 낮춰져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부행장 등 3명은 또 청탁을 받고 20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드러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세 명에 대해 지난달 말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는데 모두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인 국민은행과 심사위원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걸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소된 혐의가 업무 방해인데 채용 선발이라는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는 국민은행과 심사위원들이고 그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걸 감안했다는 겁니다. 채용 비리의 피해자는 부당하게 떨어진 응시자들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 감정상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실제로 떨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업무 방해의 피해자라고 봤던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국민은행 법인이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유죄라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안상우 기자 나와 있는데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자, 안 기자,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 국민은행이 같은 편인데 이쪽에서 자기 직원들을 처벌해달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형을 감해줬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네. 우선 이번 판결에 적용된 혐의를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로는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해서 뽑았다는 남녀고용평등법 네.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성적을 조작해서 채용 결과를 뒤바꿨다는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은행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만 적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업무 방해 혐의를 보면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던 국민은행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돼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처럼 채용비리 사건에 개입했던 임직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사실상 업무 방해 혐의가 유일합니다. 즉 예. 은행이 피해자가 되는 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현행법에서 일반 기업의 이런 채용 문제를 처벌할 법이 없다라는 게 이제 한계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어떻게 같은 편이라고 친다면 판사가 거기서 뭐라고 하든 형을 감해주는 부분은 또 따로 판단을 해서 그냥 안 감해주고 판결 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감형 사유를 밝히기 전에 밝혔던 양형 사유를 보면요. 억울하게 떨어진 실제 지원자들을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면서 이번 채용비리 사건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돌연 감형 사유에 와서는 다시 피해자인 국민은행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그 점을 감형 사유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법리가 그렇고 법리를 따지는 어떤 재판부의 논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통해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는 또 국민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인 지원자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판결로 보입니다. 뭐 지금 얘기 들어보면 판결문이 앞하고 뒤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국민은행 말고 지금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판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는지 안 기자가 좀 현장에서 감시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벌써 두 차례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던 의사들이 오늘 또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번엔 횡경막 탈장인 8살 어린이를 변비로 오인해서 숨지게 한 의료진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게 그 이유입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들은 최근 법원이 오진 사망 사고를 낸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진의 멍에를 지우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니 세계 의사 중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협회는 고의에 의해서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하다 사고를 낸 걸 제외하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할 것을 주장하며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형 판결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건데 의사협회가 사건 본질과 다르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 진료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그걸 확인하지 않아서 진단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을 모른 것이지. 또 의료사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보다 의사의 형사처벌 면제부터 요구한 데 대한 국민들 시선을 곱지 않습니다. 처벌을 해야 그 더 이상 그런 실수들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잘못이 일어나고 실수가 일어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사와 환자 사이에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의사협회 주장은 의사가 신이 아니고 오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유로 법원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의사협회의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건지 사실은 코너에서 판결문을 입수해서 따져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네,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영상부터 보시죠. 자,
선생님들은 이 가슴 엑스레이를 보고 어떤 진단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여기에서 횡경막탈장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선생님 역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네, 5년 전 사건입니다. 8살 아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고요. 의사들은 변비로 진단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계속 아파서 나중에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변비가 아닌 횡경막 탈장 진단을 받았고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의사들이 구속되자 의사협회가 앞서 보신 영상을 만들어서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바로 진단을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유죄 취지가 좀 달랐습니다. 의사 두 명은요, 엑스레이의 이상 소견을 알아채지 못했고 특히 다른 의사 한 명은 같은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이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거 폐렴 같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도 안 보고 변비로 진단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사협회 주장처럼 횡경막 탈장이라고 진단을 못해서 오진 결과만 놓고 유죄가 났다기보다는 이 진료 과정에서의 이 과실, 엑스레이상 이상하다는 보고서를 묵과한 책임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진료 과정의 과실도 의료계에서는 오진이라고 표현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런 과실로 형사처벌이 되기 시작하면 의사들이 앞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게 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의 아홉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처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고 생각한 그런 정보도 많이 퍼지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의 9명은 처벌받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 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폭행 그 사건과 같이 정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둬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투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최대 쇼핑일 광군절인데 물건이 30조 원 넘게 팔릴 걸로 추산이 됩니다. 미국 물건들도 꽤 많이 팔려서 우리도 이만큼 큰 손이 됐으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3, 2, 1, 다시! 11월 11일 0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쇼핑액을 집계하는 전광판이 숨가쁘게 움직입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주문액이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5초였습니다. 알리바바는 머라이어 캐리 등이 참여한 전야제를 열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지난해 광군제 매출 기록 28조 원은 마감 시간 자정 한참 전인 오후 4시쯤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하루 앞서 마감한 최초의 수입 박람회에서도 막강한 구매력을 과시했습니다. 엿새 동안 65조 원 규모의 수입 의향 개혁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参加首届进口博览会，境外嘉宾390位， 充分体现了进口博览会的吸引力和影响力。 중국 정부의 강한 동료로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두 행사를 통해 세계의 큰 손으로서 소비 저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상품 구매와 시장 개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엔 산불이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연기가 퍼지면서 우리보다 미세먼지가 두세 배 더 짙어질 정도인데 지금까지 25명이 숨졌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이 산간의 낙원 마을 파라다이스 타운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We can't even see. We don't know where the fire is. So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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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pray for us that we get out of here, okay? 대피로는 산길 하나뿐. 차들로 길이 막히자 아예 차를 포기하고 대피합니다. If you're ready to go, go. And if you're being told to go, get out of there. 지금까지 산불로 숨진 사람은 모두 25명. 연락이 안 되는 실종자도 무려 110명에 달합니다. 지금 사망자 수로만 역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재산 피해도 엄청나 6,700여 채의 가옥과 건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가 넘는 면적입니다. 그러나 소방대원의 사투에도 진화율은 20%에 불과합니다. 두꺼운 연기 구름이 상공을 뒤덮으면서 헬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욱이 빈집과 빈 상점을 노리는 약탈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고통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당국은 잦아들던 바람이 다시 강해질 것이라고 예보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김정희입니다. 나흘 뒤면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됩니다. 작년에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연기된 거 기억나실 텐데요. 살던 집이 철거 대상으로 판정된 이재민 중 일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포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1년 전 지진으로 철거 판정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곳곳에 금이 가 있고 건물이 더 기울어지면서 출입문도 망가졌습니다. 이만큼이 건물이 올라왔다는 거지. 여기서 이만큼이 지금 들린 거지, 건물이. 집안엔 가구들이 뒤엉켜 쌓여 있고 물이 새는 벽은 온통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살던 집이 철거 대상으로 판정난 주민은 약 2천 명. 이들은 임시 거처를 지원받았는데 2년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1년 남았는데 기간 확보도 안 되는 상태고 집은 이대로 있는 거고 지금 재건축이든 한다 해도 최하 5년. 집이 파손됐지만 철거보다 괜찮다는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임시 거처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이곳 흥해실내체육관은 이재민을 위한 텐트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30여 명 정도가 원래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이곳에서 불편한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텐트에서는 겨우 잠을 잘 수만 있고 몇 안 되는 옷까지는 비닐봉지에 담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우니까 하필로도 바닥도 이리 앉아주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돌아갔으면 못 들어가겠어요. 자꾸 여진이 일어나는 게. SBS 정구입니다. 네, 현장 직접 다녀온 정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재민들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신 대로 아파트가 주거 불가, 즉 철거 판정을 받아야만 지원금 1,400만 원이 나옵니다. 집을 잃고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4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 돈으로는 지금 방 한 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마련해준 임시 거처에 살고 계신데 여기서도 최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1년 뒤에는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를 원하면 앞으로 1년 뒤에는 임시 거처에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막막한 상태인데 당시 부서진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철거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원래 대부분 1억 원도 안 하는데 네. 재개발하려면 1억 6천만 원씩 내라는 게 초기 포항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돈 낼 수 있는 이재민이 많지 않아서 거의 진행되지 못했었고요. 현재는 분담금을 낮추는 협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옆에 화면에 보고 계신 대로 지금 체육관 네, 계신 분들 아파트에는 금이 가고 네. 물이 새고 이런 피해가 심한 상황인데도 네, 살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철거 판정은 받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집이 언제 부서질지 몰라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철거 판정 받은 이재민들처럼 임시주택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 이 지진이 근처에 뭐 지열 발전소 때문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두고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진안 근처에 있는 지열 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는데요. 네. 유명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도 지열 발전소가 단층 부근에 강한 압력으로 물을 주입해서 지진을 일으켰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열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돈 195억, 민간 278억 원 들여서 지은 건데요. 주민들은 이 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라면서 지난달 정부와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진이 아직은 자연 지진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는 내년 2월쯤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네.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공짜로 스마트폰 앱을 쓸 수 있게 해놓고선 서비스가 끝나면 알림 없이 자동 갱신이 돼 요금이 결제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1년치 요금을 한 번에 물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이 박창근 기자가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자전거 탈 때 심박수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깔았습니다. 1년치를 결제했는데 1년 뒤인 지난 8월 또 요금이 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업체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1년 지나면 내가 결제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그게 안 될 줄 알았죠. 자신들의 어떤 정책상 안 된다. 음악 앱을 구독했다가 3년 넘게 요금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해지해야 추가 결제가 없다는 안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사용 내역이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다고.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몰랐어요. 구독 서비스는 시작하면 일주일에서 1년 단위로 계속 결제가 되는데 한 번 돈 내면 끝인 구입과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된 걸로 보고 계속 결제가 됩니다. 무료로 써보라며 구독을 유도한 뒤 기간이 끝나면 1년치 요금을 한 번에 물리는 꼼수를 쓰는 앱도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치 않는 요금이 새는 걸 막으려면 잊어버리지 않게 구독 신청 후 바로 취소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양진호라는 사람이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양 씨 재산의 밑바탕이 됐던 불법 촬영 동영상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동영상을 없애는 데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소셜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이 팀을 만나봤습니다. 월세방에 들어갔는데 이 여성이 몇 개월을 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상이 유포가 됐어요. 집주인이 다 그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놨던 거예요. 30건 정도의 이제 접수를 받는 건데 10월 말 기준으로 그 삭제 건수만 지금 2만 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한 명당 2천 건까지 유포자는 한 곳에 네. 올렸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소비로 인해서 2천 곳으로 퍼진 그렇죠 것이. 그렇죠 저희가 8명의 인력이 있어요. 직접 피해자 이제 삭제 지원을 하는 하루 종일 성인 사이트며 모든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 원본 촬영이랑 촬영물이랑 비교를 하고 그 피해 경위를 보고 키워드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키워드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SNS든 뭐 P2P든 해당 사이트에 가서 그 불법 촬영물을 발견을 하면 대리 삭제, 삭제 동의서, 신분증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첨부를 해가지고 클릭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삭제가 됐다라는 뭐 답메일을 주는 사이트도 있고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이게 진짜 삭제가 됐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게시물이 없어졌으면 삭제가 됐다라고. 이게 본인이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건 어딜 타든 다 핸드폰 들고 있는데 다 자기를 찍는 것 같고 이런 걸로 이제 호소를 많이 하시죠.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이 영상을 내가 일단 열어서 본다는 거. 본다는 거 자체로도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드신데 계속 잔상이 남고 영상에 대한 잔상, 그 들었던 그 목소리 하루에 계속
계속 이거를 몇십 개씩 이렇게 계속 봐야 되고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제발 용기를 내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장철이죠. 이 김치는 지역마다 또 집집마다 담그는 방법이 저마다인데 사찰에서는 어떻게 김치를 담글까요? 김장 담그기가 한창인 강원도 월정사를 조재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막바지 단풍이 지고 겨울이 찾아오는 1400년 고찰 월정사. 경내 한귀퉁이에 수북이 배추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김장하는 날. 아침부터 스님과 봉사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장화 옷을 입은 채 반으로 자른 배추를 물속에서 씻은 뒤 골고루 소금을 뿌립니다. 배추 5천 포기를 손질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1년치 그 반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찬이 김치인데 그 절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장이라는 것은 뭐 1년을 준비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방에서는 김치소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스님들은 마늘과 파, 부추, 젓갈을 먹지 않기에 생강과 참깨를 많이 넣고 해조류인 청각으로 시원한 맛을 냅니다. 가마솥에 다시마와 표고버섯, 무를 함께 삶아 그 물로 생선 육수를 대신해 풍미를 더해줍니다. 하루 동안 절인 배추를 헹궈낸 뒤 물기를 빼고 잘 버무려진 김치소를 골고루 발라주면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가 완성됩니다. 와, すごく 仲良くやってるから 난데는すごいなと.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5kg씩 담아서 500가구를 2,500kg 전달해 드렸습니다. 밭에서 배추를 수확해 김치를 담그기까지 꼬박 사흘. 겨울 채비를 마친 스님들은 오는 22일부터 겨울철 집중 수행인 동안고에 들어가 세 달 동안 수행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평창올림픽 2관왕인 쇼트트랙 스타 최민정 선수가 새 시즌 월드컵에서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지난주 1차 대회 부진을 깨끗이 털어냈습니다. 정희돈 기자입니다. 역시 최민정이었습니다. 1500m 결승에 나선 최민정은 경기 초반 뒤에서 따라가며 체력을 비축하는 작전을 썼고 후배 김지우가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김지우를 쫓아가는데 집중하는 사이 최민정은 다섯 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를 이용해 단숨에 1위로 나섰습니다. 이후 속도를 더 높여 갈수록 2위 그룹과 격차를 벌린 뒤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지우도 은메달을 따 두 선수가 나란히 시상대에 섰습니다. 평창올림픽 2관왕 최민정은 지난주 월드컵 1차 대회에서는 두 종목인 1500m에서 5위에 그치는 등 개인 종목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일주일 만에 경기 감각을 회복하며 정상에 올라 올 시즌 쇼트트랙 여왕다운 금빛 레이스를 예고했습니다. 최민정은 내일 여자 500m와 계주에 출전해 3관왕에 도전합니다. 남자 1500m에서는 이준서가 은메달을, 1000m에서는 박지원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차 대회에서 넘어져 머리에 충격을 받았던 심석희는 어지럼증으로 조기 귀국했는데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어 다음 주 대표팀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SBS 정희돈입니다. K리그에서 강등 위기에 몰렸던 명문 FC서울이 전남을 누르고 무려 13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종료 직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1부 리그 잔류에 사활을 건 서울과 전남은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서울이 전반 8분 윤주태의 골로 앞서가자 전남도 6분 뒤 최재현의 골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서울은 전반 34분 전남의 핸드볼 파울로 VAR, 비디오 판독을 거쳐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윤주태가 이를 성공시켜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남이 후반 6분 이진암의 골로 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승부는 후반 추가 시간 극적으로 갈렸습니다. 박주영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갔던 주심은 또 한 번 비디오 판독을 통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박주영이 이를 침착하게 차넣어 3-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서울은 89일 만이자 13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 최용수 감독도 사령탑 복귀 후 4경기 만에 첫 승리를 맛봤습니다. 두
두 경기를 남겨놓은 서울은 강등권인 11위 인천과 격차를 승점 4점 차로 벌리며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연일 답답한 공기입니다.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도 없고 큰 추위 소식도 없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해 영향을 주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강원 영동과 전남, 경남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서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모레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다는 예보입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별다른 구름은 없겠지만 강원 영동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이 4도, 춘천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수능일에는 입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